고1 23년도 3월 29원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 projected onto animals is that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자,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성. characteristic 하면 특성, 특징이란 의미가 그죠? 알겠죠? 네. 그러면 그걸 뭐냐면 project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투사하다, 투영하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동물에게 뭐든 동물에게 투영된. 투영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비춰진 거야. 쏜 거야. 빛을 쏜 거야. 동물에게 투영된 인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퇴하다. 그들이 인간의 어떻게? 동물이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physically 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animal cartoon character. 예, 동물 만화 인물들, 등장인물들은 그리고 토이들은 animals. 그러니까 여기서 which are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잡아 주어, make, 등장인물, after, 어쩌고저쩌고 하면 땡땡을 따서, 땡땡을 이용해서 그거를 따서 그 인물을 만들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쓰인 거니? 어떤 의미야? 즉 동물 만화 캐릭터와 동물을 어떻게 해? 동물을 본 따서지. 그쵸? 그러니까 동물 만화 캐릭터나 동물을 본 따 만든, 그쵸? 어떤 인형들, 그쵸? 동물 카툰 캐릭터입니다. 뭐 미키 마우스라든지 여러 동물 만화 캐릭터들과 동물의 모양을 이렇게 따서 만들어진 이 장난감들은 또한 가장 자주 디폼된다. 디폼 뭡니까? 형태가 변형되는 거야. 자, 이거 수동태죠. 변형시키는 건 아니죠. 걔네들은 변형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 뭐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그렇죠? 변형된다. 어떤 방식으로? In such a way as to. So as to, such as to 똑같아요. such면 보통 명사가 오고 as to인데 so as to 말 우리가 so as to 들어봤죠? so as to 부정사 such as to 부정사 사실 같은 용법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변형이 돼? cartoon 캐릭터로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그 동물들의 본을 따가지고 형태를 따가지고 만들어진 제조되어진 인형들은 형태가 일그러져 형태가 변형이 돼 이유가 뭐야? 인간을 막에서 닮기 위해서 이거 resemble 닮다 이거 타동사다 이런 동사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deformed 수동태라고 했어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사실은 which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달성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말했던 뭐야 인간을 뭐더러 닮게 그쵸? 하는 그런 동물 캐릭터나 그쵸? 동물로 모양을 따서 만든 인형들 인간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달성이 되냐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뭐를? 인간 같은
뭐야? 얼굴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인공과 닮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인간에서 뭐 유족 보행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기립 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겠죠. Deformed 형태를 변형시켰어. 앞다리를 어떻게? 인간의 손처럼 보이게. 보통 이 동물들은 이게 포가 있지 이렇게. 그치? 이게 동물이잖아.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바뀌어? 손이 세 개 있을지언정 그쵸? 이렇게 바꾸죠. 맞나요? 영혼이 없네요. 최근 더 최근에 어떤 애니메이티드 무비 하면 뭐야?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애니메이트가 생기를 불어넣다 라는 동사야. 그래서 생기가 불어넣어져, 즉 동물인데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말이죠. 또는 그 만화인데 영화처럼 만들어진 거, 실사 영화 같은 거 포함해서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보면 그 추세, 트렌드가 has been show 보여주고 있어. 동물들을 더 natural, 더 자연스러운 거 이제는. 맞지? 옛날에는 어떻게? 좀 억지스럽지만 인간과 닮게 하려고 막 인간 모양처럼 많이 변형시키잖아. 그치? 예를 들어 그 핑크 팬더라고 있어.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막 뚜둔 뚜둔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핑크 팬더가 팔이 막 이렇게 손가락 있고 길게 돼가지고 손도 있고 이거 걸어다니지 이렇게. 그치? 이게 디폼 됐잖아 인간처럼. 그 지금은 어때? 최근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 장르들은 뭘 어떤 추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동물들을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뭐야? 그들의 앞다리를 어떻게 인간 손처럼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뭘 집어?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포로 포가 뭐니? 이거 앞다리거든? 금방 말해 이게 포야. 아니? 사자가 이렇게 들 수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공을 든다든지 코코넛을 든다든지 이렇게 가능하니? 이래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뭐 새끼손가락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어떻게 매우 적절한 얼굴 표정을 짓지. 적절한 얼굴 표정이 뭐니? 예를 들어서 사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눈썹을 이렇게 팍 올려가지고 어떻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가능이 하니?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사람이 짓는 표정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전략들 주관됩니다. 사용되어진다. 막 위해서 동물들의 캐릭터가 더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게 만든다.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다. 매력적이다. 호소력이 있다. 매력적이다. 이 말이죠. appealing은. 이러한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일반 전략은 누구에게? 어른이나 아이나 어른 둘 다에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수일치잖아. 그쵸? 뭐다? is to 그들에게 enlarged, 확대된 그리고 변형된 아이와 같은 특징은 있다. 요거 어휘 문제 여기 놓을 것 같아. enlarged와 deformed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deformed 몇 개 나왔니? 하나, 두 개, 세 개인가 정도 오지 않나? 하나 더 deformed 어딨지? 아 이게 그쵸? 그쵸? 네, 세 개 나오네요. 여기는 뭐야? 일반 동사야. 다동사 능동태라고. 이거는요? 이것도 능동태예요. 맞나요? 맞다고?
디폼도 되겠죠, 이거. 이거는 수동이죠, 수동. 이건 PP야. 이건 PP로 가져가는 거지. 얘는 동사고, 얘는 뭐야, 그러면? 이것도 PP야. 그쵸? 얘만 능동이고, 둘은 수동이지.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면 어때? 요약하면? 뭐야? Animals, animal characters are still produced, 생산된다, to resemble, 닮다, 누구를? Humans. 저 인간들을 닮게 됐다. 뭐 하려고? In order to. 그쵸? Appeal. 어필하기 위해서. 누구? To audience. audience가 뭡니까? 청중이나 관객이죠. 뭐야? adults와 children 모두에게. 이렇게. 이게 요약이야. 그러니까 동물 캐릭터가 여전히 생산된다. 뭐 하도록? 인간을 닮도록. 그 이유가 뭐야? 청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보아서 좋다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